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을 볼 때 여러분 느껴지시는 단어가 없으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로 6절, 7절을 읽었죠. 이 세 구절을 볼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만남이 없었던 거죠. 그 말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엄연한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너 아버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생면부지의 관계일지라도 나와 너 사이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면부지에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통용된다면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날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피가 섞여 있는 그저 우리 각각의 믿음의 가정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절히 깨달아지시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소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들 사이에 서로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혹시나 서로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신앙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는 둘러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더 많이 넓혀져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 형제교회들,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신앙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크게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을 이루고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만 가족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생면부지에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마음껏 넓어져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